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여권이라든지 부채라든지 무슨 클럽에 가서라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리적인 그런 방법이 있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원각경의 내용은 우리 마음이 더운 여름처럼 속이 깝깝하고 덥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내 마음을 시원하도록 할수 있을 것인가?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뭔가 성에 안 차고 뜻대로 안 되고 짜증이 나고 이런 상황이 늘 더운 여름처럼 그래서 그 세계를 연례의 세계라 합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깝깝하고 더운 그 세계에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 사는 현실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 대상은 주로 우리가 아는 이 이성이나 재욕이나 명예나 뭔가 탐구하고자 하는 탐욕 때문이죠. 생명을 부지하려면은 구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게 현실이지만은 갈래, 목마르는 사람이 물을 찾듯이 지나치게 집착심으로 대상에 대해서 나의 삶을 넉넉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적 현상을 탐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이 그렇게 덥고 더워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세계에 산 지가 오래돼서 전생도 그랬고 금생에 와서 태어나서부터 학교를 다니고 사회에 다니면서 보고 들은 정보력이 추구하는 내용뿐이라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대상을 얻으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얻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속이 여름처럼 덥고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는 게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시원한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만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렸고 제시하는 방법이 부처님 말씀이고 그 중에 핵심이 원각경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너무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는 세월을 보낸 것이 자기 나이만큼 60년, 40년, 50년 됐는데 느닷없이 구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마음속에 시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짐작은 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익혀왔는 내 업력 때문에 방향 전환이 힘들어요. 들어는 그래도 우리 신도님들이 더운데 집에서 훌륭 벗고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하게 있고 싶지만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나마 뭔가 절에 가면은 마음도 좀 편하고 얻을 게 있을까 싶어서 오셨는데 그외 분들은 에이 뭐 가봐야 들을 것도 없고 맨날 들어도 그 소리고 뭐 내하고 이해도 못 하겠고 뭐 도움도 안 되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더운데 뭐 거기 가서 땀 흘리고 앉아 있느냐 힘드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 그런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았으면 하는 마음을 낸 분들이 여러분이고 그 대표적인 분들이 원각경에 나오는
열두 보살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또 누가 나오는지 궁금하지요. 일곱 번째는 위덕 보살님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써놨죠. 위이익할 때 상대를 제압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힘이 위력이다. 사람들을 봤을 때 등치도 있고 인물도 흔하고 뭔가 눈빛도 뻣뻣 빛나고 옷도 잘 빼입고 이러면은 뭔가 그 사람에게서 어떤 그런 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큰 얼굴이 맑고 이런 분들 보면은 기가 죽고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요. 그게가 위고, 덕은 상대방을 감싸 안아서 그들이 좋아하며 우러러 보게 하는 정신적 어떤 내용을 덕이 있다고 한다. 덕스럽다 이랬을 때에 그분은 상대를 이해를 하고 늘 안으로 감싸 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들을 좋아하며 그런 분들을 우러러 보게 하는 마음 씀씀이를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덕대학이 있습니다. 포항에 전태종에서 세운 대학이 위덕대학이라요. 누구나가 상대방으로부터 위도 있고 덕스러움이 있어서 존경을 받고 싶은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내 같은 사람 체력도 삐 좀 말라가지고 그렇고 생긴 모습도 그렇고 뭐 위나 덕이 생길 곳이 없어요. 이런 것은 선천적으로 전생에 지어야 됩니다. 우선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지어서 선천적으로 태어나야 되지 후천적으로 물론 이제 수행을 해서 위덕을 갖추는 경우도 있지만은 70-80%는 태어날 때 우리가 신언서판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평가할 때 몸은 태어나줘야 돼요. 그렇듯하게 후천적으로 뭐 더러 뭐 한국에서 성령도 하고 이래 한다고 하지만은 마음 씀씀이나 본래 주어져 있는 선천성은 타고날 때에 우리가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생에 자꾸 짓고 수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못했으면은 다음 생에 대해서는 지금이 전생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그런 인연 원리를 알면은 자꾸 닦고 기도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해서 마음에 있는 좋지 못한 허세와 허욕을 버리면서 사업도 하고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사업 안 하고 우리가 못 살잖아요. 하되 지혜롭게 너무 분에 넘치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정보력이 부족하면서 마음만 앞세워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거가 몇 배가 남는다는데 가보면 그거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 만날 계산은 잘해요. 나중에 보면 뭐 생각하고 좀 다른데 그만큼 치밀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또 절망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과 사업을 하는 그런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덕이 있으려면은 첫째로는 가장 계행을 잘, 수행자는 계행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그 얼굴에서 아주 맑은 기운이 나오고 이래 해서 위덕이 생기는데 그래도 선천적으로 생기는 힘만은 못해요. 타고나야 됩니다. 첫째는 통도사에도 굉장히 수행을 잘하는 이 스님이 한 80대 오나 이런 분이 계시는데 허리가 꼬부라지고 뭐 체구도 작고 하니까
수행을 잘한다는 부분에서는 후학들이 주스님 참 존경한다 이래도 위가 적어요. 아주 몸집도 있고 얼굴도 있고 뭐 위치도 있어야 위덕이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수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위덕보살이 나타나서 질문을 합니다. 누구라도 참 그렇게 근엄하게 보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합니다. 또 일어나서 이제 예의를 하고 늘 그렇게 하면서 수행 방법에는 몇 종류의 단계와 점차는 점점 닦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부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단계가 몇 종류나 있고 또 그렇게 닦는 사람의 부류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 힌두들만 해도 참선하는 사람, 염불하는 사람, 주력하는 분, 주력도 뭐 신묘장구 하는 분, 뭐 대광명진은 하는 분, 마음을 닦아가는 데는 여러 부류가 많지요. 완전히 만물상입니다. 불교는 8만 4천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천당이냐 지옥이냐 이분법이 아니고 부처님 세계에는 굉장히 윤회의 대상도 우선 이 지옥, 악의 축생, 인도, 천도, 수라 여섯 군데로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사는 게 그렇게 단순 도피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지은 업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지만은 대충 크게 말하면은 세 종류가 있다. 세 종류. 삼관이라고 하잖아요. 관. 이 관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집중적으로 그 어떤 부분에 정신을 몰입시키는 상황을 관이라고 합니다. 관.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천수경 치고 12시에 그때쯤 되면은 추원을 하고 일하는데 한 시간 동안에 신묘장구 하면서도 딴 생각이 팍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1분이 제대로 집중이 안 됩니다. 1분만 돼도 상당한 수행을 해야 돼요. 굉장히 오래 자기들이 참선을 할 때나 염불할 때 집중력이 오래 되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은 온전하게 집중되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흐릿하게 된다든지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지 아주 명쾌하게 보름달처럼 이염이 되는 시간이 3분만 지속돼도 상당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 가지 그렇게 일념을 몰입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조금 우리 신도님들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선이나 수행을 해본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사마타 인도 말이죠. 삼매다. 정신통일이라고 한 생각 이루어지는 것을 삼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이 이 여름날처럼 뜨겁고 뭔가 시원치 않고 꿉꿉하다. 이렇게 될 때에 가장 그 서늘함으로 맛을 보게 하려면은 한 생각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속이 깝깝하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추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파죽 끓듯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거 해볼까? 저러고 해볼까? 저 사람이 더 좋을까? 대궁리하는 것이
구하는 마음이 바로 번뇌 망상이 돼서 뒤엉켜가지고 그러다고 가닥이 잡히면은 덜한데 오늘은 이래 생각되다가 내일은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저거 해보면 좋지 가보면 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수히 반복되는 번뇌 망상으로 우리가 점철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로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버려서 모으든지 있는 생각을 집중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어서 명쾌하게 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것이로구나 하는 자기 나름대로 결정심이 생겨야 되는데 혼미해요. 이런지 저런지 끝이 안 보여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관을 해야 되고 관을 한 생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마음이 번뇌망상이 가라앉으면서 안정이 되면은 마음이 시원하고 에어컨 이상이라요. 에어컨은 그만 또 덥지만은 이걸 한번 서늘함을 맛봐 놓으면은 천만년 가요. 정신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이 마음을 그걸 흔히 쉰다, 내려놓는다 이라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더위를 씻겨야 된다는 거죠. 고요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관.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현실을 피해야 됩니다. 장소도 피하고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몇 년 안에 집을 사겠다 이런 생각도 잠시 접어두고 조용한 곳이나 이 어떤 배를 타면서라든지 여행을 하면서라든지 일단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세계를 떠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그 속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분위기를 바꿔서 조용하게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파도가 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저렇게 끝없이 파도처럼 밀려가고 밀려오고 저래 상처를 입어가지고 바닷물처럼 내 마음이 멍이 들었다. 그럼 나는 이게 싫다. 싫은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고요히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보람 있게 살려고 하면은 좀 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안 되겠는가?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려면은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관은 장소를 우선 지금에서 바꾸는 거 피정이라고 하잖아요. 천주교에서 이 정자 이랬습니다. 복잡한 것을 피해 가지고 고요한 세계를 맛본다고 그분들이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피정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적정 경안이 온다. 이것도 이제 중국 말이죠. 마음 안정이 온다는 말을 유식하게 중국 어른들이 적정 경안이라고 이러니까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뭐 큰 이상한 뜻이 있는가? 이래서 우리 불교가 중국 문화를 거쳐서 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 기독교 성경은 바로 한글로 얼마나 아주 잘 번역을 해서 한글 때문에 200년 동안에 저렇게 발전이 했는데 우리는 1600년이 지났는데도 한문 문화권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적정경안. 그럼 마음이 안정이 되죠. 바깥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집안에서 내 그쪽으로 뱅뱅 돌면은 그 세계에서 못 벗어나요.
컴퓨터 보다가 뭐 요새 뭐 비트코인인가 뭐 여기 좀 여기 때려보다 저기 때려보다가 똑똑똑 해보고 깜깜하면 더하지 해소 안 돼요. 일단 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울 속의 물체가 그림자 같음으로 인식이 된다. 거울 속에는 청황적배흑 보여지는 대로 나타납니다. 청색은 청색대로, 찌그러진 사람 찌그러진 대로, 눈 큰 사람 눈 큰 대로. 그렇지만은 거울은 밝음이 있을 뿐이지 거울 자체가 흑인 비춘다고 미워하고 황인 비춘다고 좋아하고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추구하고 미워하고 이런 번외 망상들이 마치 거울에 나타난 그런 그림자와 같은 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전혀 실체가 없어요. 거울에 나타나는 거 만져봐요. 그게 뭐 만져집니까? 그렇게 될 때에 내가 겉은 생각에서 잠시 물러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구한다고 헐떡거려도 구하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늙고 병들어 죽을 텐데 내 몸이라도 안 다치고 마음이라도 편안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왜 이러지? 그런 자기 반성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정관을 할 때입니다. 아주 초보 단계죠. 그것도 상당해요. 우리 좀 내가 사는 모습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허세에나 내 분수에 넘친다고 인정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든지 사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꾸 주변만 원망을 하고 부모를 탓하고 나는 왜 이러는가 자꾸 이런 좋지 않는 마음만 일어나지 자기 마음을 못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단계가 조금 깊어져서 두 번째 관에 들어가면은 삼마발제관이라고 조금 한수 높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환관이다. 환. 아하. 내가 참 마음이 조용해져서 이래 보니까 내 모습이 참 우습기도 하고 내가 추구하는 게 그때 마음으로 이렇게 실체가 없는 이성이나 물질에 대해서 명예를 구한다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구하려고 하는 대상을 환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할 일이 없지요.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나의 행복을 담보해 줄 수 있지 않다. 일시적으로는 집 없던 사람 집이 생기면은 1년은 괜찮게 산다 하잖아요. 하루를 잘 살려면은 이발을 하라. 머리 깎고 꼬마도 탁 바르고 그냥 딱 죽 이러면 그럴듯해요. 그걸 봐봐요. 내가 이 정도 되네. 하루 기분이 좋아요. 1년을 잘 살려면 집 한 칸을 살아. 집 없던 사람이 그러면 따듬고 이래가지고 살만하다. 1년 지나봐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외부적인 것은 일시적이지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가치는 있지만은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으뜸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주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지금 여름처럼 덥고 화딱지가 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더 깊이 들어가면은 대상에 대해서 속지 않을 수 있는 환관이 나와요. 바라보는 힘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죠. 그때 되면은
대비 경안이 나온다. 대비. 참, 나도 전에 절에 살았는데, 내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는데, 저 친구도 지금 전에 10년 전에 내 모습 같이 사는데, 좀 가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줘가지고, 지나치게 그러지 말라. 그러다가 이혼하고, 시비하고, 병나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이 돼서 상대를